전부터 1, 2, 3, 4 and 2,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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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and 1. 그렇죠. 한 번 더 할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 번 더. That's the way it goes. 자, 이제 시작할게요. 1, 2, 3, 4 and 2,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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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and 1.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 주가 또 훌쩍 지나갔어요. 예, 그죠? 자, 이제 달력이 마지막. 그죠? 한 장 남은 12월 달. 자, 우리 미아쌤은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좀 허전하네요. 허전해요? 네, 12월인데 하나도 설렌 게 없어요. 허전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래요. 저도 맨날 일, 집,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한 해 안에 가면 갈수록 좀 즐기는 시간도 좀 마련해야 되고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도 힐링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김용, 김문정 네. 댄스 라이프에서 이제 25일 날, 저는 이제 25일 날로 알고 있는데 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프로암 대회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날이라도 예. 좀 즐겨봐야 되겠다라고 아, 예. 지금 크리스마. 희망을 가지고 아 12월 달은 좀 더 즐겁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 그런 달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용쌤이 또 뭘 하나 또 뭐 또 아 그럼요. 예, 우리 좀 저지르고 있군요. 네, 우리 용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보이질 않네 그냥. 네, 항상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용쌤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아, 또 댄스 발전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하시는 친구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쌤이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게 우리 댄스 하시는 모든 이 전문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같이 좋은 그런 행복한 네네. 그런 일들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예. 더 다들 좋은 일인 거죠. 같이 예. 여러분도 같이 뵐게요. 네네. 뭐 조금 관심 좀 네. 있으시다 그러면 무조건 오시면 뭐 됩니다. 체육관에서 한다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날 예 비타리 선생님하고 같이 심사를 봅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네네. 네, 네, 오세요. 나가리시는 분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네요. 얼마든지 네. 오셔서 같이 네. 인사 나주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미아쌤, 오늘은 네. 먼저 시간에 우리 차차차 일곱 가지 스텝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천천히 저하고 같이 이제 시연을 하시면서 팔동작도 좀 들어가고 손동작이 있으니까 네. 또 음악도 한번 맞춰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좀 시연하는 시간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스타트는 스텝부터 먼저 체크를 할게요. 네네. 자, 포드록 스텝부터 시작. And four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one. 체크 들어가고 two, three, back lock, four and one. 세 번이죠. Two and three. 4 and 1. 이제 후진 전진. 2, 3, 4 and 1. 자, 포드 록을 한번 하고, 이제 론데. 2, 3, and 4 and 1. 항상 후진 전진을 하시고, 2, 전진하시고, hip twist. 4 and 1. 자, time step. 2 and 3 and 4. And a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a one. 우리 스파트 했죠? Right. Two, three, four and one. Left. Two, three,
four and one. 자, 마지막 스냅샷 셋. Two, three, four and one.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조금 우리가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서. 자, 요번에는 아타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2, 3, 4 N으로 제가 카운트 할게요. 자, 시작. And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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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and 1 그렇죠. 자, 이제 미아쌤 우리 손동작을 할 텐데 룸바는 4 타임에 스텝을 우리가 원 스텝을 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손을 들었죠. 4. 자, 이렇게 다 끝나고 원에 우리가 한 번 더 쉬고 갔어요. 그렇죠? 룸바는, 예, 룸바는 네. 그래요. 룸바는 그렇죠. 가장 큰 액션을 했어요. 네, 네. 그냥 액센트도 있지만 4에 우리가 원 스텝을 뛰기 때문에 네. 그 원 스텝에 손을 동작을 이미 끝내 줘야 돼요. 예, 서서히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차차차 같은 거는 4 1이 4 and 1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이 크지만 4 and 1이 우리가 두 박자를 소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록샷세 같은 경우는 4 and 1이 우리가 하나잖아요. 스텝이. 아, 그래서 이거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속도가 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4 and 1 또는 4 and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차차는 빠르지만 손동작은 굉장히 천천히 하신다는 두 거죠. 두 박자를 세트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4 and 1에 두 박자를 우리가 소요를 하시면 되고 룸바 같은 거는 원 박자에 다 소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발은 빠르지만 손에서는 좀 차분해진다는 거. 아, 예. 발은 똑같이 바쁘지 않아요. 네네, 바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내가 손동작을 할 때 차분히 깔아앉는 부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잘 보세요. 우리 룸바를 그대로 시연하시면 되는데 항상 룸바를 할 때도 오른발이 가면 왜 오른팔 쓰고 네. 왼발이 가면 왼팔 쓰셨죠. 같은 라인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and 4 and 1 2 and 3 4 and 1 check 2. 자, 여기서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3 바꾸고 또 바꾸면 너무 예, 너무 난해해. 그래서 저는 2 3에는 바꾸지 않아요. 자, 그다음 왼발이 갈 때 왼팔 같이 4 and 1 2 and 3 4 and 1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시 또 바꿔 주면 되죠. 2 3 4 and 1. 자, 이제 론데 2 3 안 바꿔줬죠? 이제 바꾸세요. 4 and 1. 자, 그다음 힙 트위스트 밖에 또 바꾸세요. 2 샷에도 3 4 and 1. 자, 타임 스텝도 바꾸시면 돼요. 2 3 4 and 1 2 3 4 and 1. 자, 우리 스파터는 룸바가 똑같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팔이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면 왼팔이 앞으로 갔죠? 자,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오른팔이 앞으로 2 3 양손을 펴주시고 4 and 1 2 3 4 and 1. 자, 여기서는 손을 한번 바꿀 거예요. and 2 3. 자, 여기서 안 바꾸고 4 and 1. 그럼 다시 2 3 4 and 1으로 다시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동작 할 때만 바꾸질 않고 나머지는 다 바꾸시면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저기다 이거
너무 좋은데. 아, 그럼요. 진짜 손이 정리되니까 너무 이 팔이라는 거는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그대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동작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거는 손동작에서 다 결정적인 게 나오죠. 사실 손동작은 진짜 고민한데도 해결을 못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그렇죠. 예, 맞아요. 네네네네. 네네네. 동작은 또 빼야죠. 빼고. 왜냐면 음악이 빠르니까 손에서 너무 빠르면 그렇죠. 네. 너무 난해해서 네. 오히려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그다지 예, 아름답질 않죠. 네네네. 네네네. 손동작 같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룸바에서 했던 손동작하고 너무 같기 때문에 책 동작에서 동작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아주 똑같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어볼게요. 네. 자, 시작. And four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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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그렇죠. 아니야, 괜찮아요. 미아 쌤도 오늘 처음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같이 내가 조금 실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이게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자꾸 틀려도 하셔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네. 네.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네네. 아마 보시는. 못한다고 막 마세요. 그럼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들을 좀 해주시고 네.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미아 쌤이 그것 때문에 이 저하고 이 지금 영상을 항상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또 사실 배우는 것도 너무 안 맞는 거고 또 부족해도 예. 좀 더 볼거리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실수는요. 마음으로. 네. 재밌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음악이 제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음악이 있는데 조금 느린 곡으로 일단 팔동작 빼고 일단은 우리가 스텝부터 먼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음악을 항상 원을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1, 2, 3, 4, and 1, 2, 3, 4, and 1.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을 들었으면 항상 우리는 이제 차차차를 음악 맞추는 게 너무 달라요. 항상 우리는 짝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4 and 1부터 나가야 되는데 음악을 1부터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원이 처음에 스타트가 아니라 4가 스타트인데 원에 맞추면 음악이 안 맞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2, 3, 4 and 1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차차차부터 가야 되는데 1, 2, 3, 4 and 1, 2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 and 3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악하고 하나도 안 맞아. 너무 정직하게 원서부터 나가신다고 애쓰시네. 그래서 저희는 짝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룸바 차차는 다 짝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원에 나가신 분이 너무 많아. 그렇구나. 그래서 음악이 자꾸 엇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음악은 원이 쿵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댄스를 할 때는 종목마다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음악을 맞추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제가 항상 그러니까 컴페티션에 가면은 제대로 음악 맞추는 사람 정말 없어요.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네네. 차차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One, two, three, four, and one. 그렇죠. 네. One, two, three, 차차, one. 그렇게 나가지. 안 돼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어, 저 음악이 안 맞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 그러면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음악 맞추는 법에 대해서 요번에 정말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니아분들.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음악을 먼저 원은 들으시라는 거예요. 음악은 쿵은 불변입니다. 그건 세계 여러 나라 공통이니까. 그렇죠. 그럼 원을 듣고 난 다음에 4N을 맞춰야 돼요. 그럼 보세요. 1, 2, 3, 4, and 1.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4N 움직여야 돼요. 네. 3까지 준비하시죠. 네네. 근데 저는 한 소절은 저는 그냥 들으라고 해요. 아, 그렇죠. 그냥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아니요. 자, 보세요. 이제 원을 들어요. 1, 2, 3, 4, and 2, 2, 3, 4, and 1.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여유. 왜냐면 음악을 들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신이 아닌 다음에.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소절은 듣고 나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요번엔 시연을 합니다. 네. 오케이. 네. 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자, 음악 들리시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자, 처음에 한번 들을게요. 1, 2, 3, 4 and 2,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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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and 1.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면 운동도 되고, 그죠? 힙 운동도 되고, 또 순발력도 키우고, 그래서 차차는 좀 신나요. 룸바보다.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보다 막 추는 거 더 좋아하시더라고. 네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아 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One, two, three, four and two, two, three, four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4 and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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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nd 1.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손동작을 했잖아요. 네, 네. 아, 손동작. 그렇죠. 손동작도 이제 한번 시연하는 걸로. 자, 다시 한번. 네. 괜찮습니다. 다시요. 준비하시고 1, 2, 3, 4 and 2,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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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and 1, 2, 3, 4 and 1. 그렇죠. 네, 생각보다도 손동작이 조금 바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악도 맞추고 손동작을 하려면 미아쌤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멀티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음악이 우리가 보통 시작되는 걸 시작할게요. 멜로디가. 한 번 더. 아,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항상 우리가 음악을 틀을 때는 중간에서는 안 해요. 네, 그게 저희 룰입니다. 다시.
전부터. 1, 2, 3, 4 and 2,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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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and 1. 그렇죠. 한 번 더 할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 번 더. 자, 이제 시작할게요. 1, 2, 3, 4 and 2,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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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and 1.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맞추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보통 이제 스위치 같은 동작 같은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스파튼을 하잖아요. 보통은 2 하고 이렇게 스위치 동작을 해주는데, 음악이 빠를 때는 스위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처음에서 브러쉬 하고 가면 돼요. 네. 제자리에서 이렇게 브러쉬만 3 제자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브러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제자리에서 브러쉬만 제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이 그대로 제자리에서 브러쉬만. 예, 왜냐면 음악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브러쉬를 해준다. 그럼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그대로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해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제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브러쉬만 하시면 이 동작도 나쁜 동작이 아니라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브러쉬라고 하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맞아요. 차차차. 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맞는데, 이 동작도 지금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발만 브러쉬해서 그대로 나오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파턴. 네. 스위치.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스위치라는, 네. 스위치라는 동작은 뭐냐면, 우리 그 전기 스위치 있죠. 네, 그렇죠. 똑딱. 네. 이 똑딱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적으로 빨리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빨리 바뀌어지는 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스위치는 전진해서 지금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브러쉬를 했죠. 이렇게. 브러쉬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네. 예전엔 다 이렇게 브러쉬를 했어요. 스위치라는 동작이 없었어요. 아~ 예, 근데 지금은 갔다가 빨리 바뀌어지는, 네. 이런 스위치 동작을 통해서 조금 더 액티브하고, 네. 조금 더 뭐랄까 보여지는 부분에서, 네. 좀 센스티브 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하는데 룸바는 괜찮아요. 네. 룸바는 우리가 2 and 3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 이게 더 멋있죠. 그럼요. 느리게 하는 그런. 네네네네. 스위치. 빨리 돌아서 변화를 주는 걸 우리가 스위치라고 해요. 아. 자, 근데 여기에서의 스위치는 차차차는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2, 3 이렇게 못 나와요. 발을 핀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굴려줘서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춤을 추를 때에 우리 하나의 좀 유도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스위치를 배우지만, 실상적으로 춤을 출 때는 약간의 브러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음악을 맞출 때 여러분들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네. 얼마든지 춤이라는 거는요, 음악을 맞추면 자기 몸 동작이 정말 기본을 그대로 다 옮길 수는 없어요. 천천히 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음악을 맞추는 순간엔 조금씩 융통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서 하시면, 네네. 절대 틀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춤을 추실 때 잘 맞춰서, 네. 이렇게 하시면 재밌게 아마 연습이 될 겁니다. 네네. 미애쌤도 열심히 보시고, 네. 예, 다음엔 조금 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미아쌤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영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해요. 이게요, 네, 저는 미아쌤이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제 회원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미아쌤에 대해서. 많이 변했다, 많이 좋아졌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영상을 찍는 게 제가 보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이유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 이제. 예, 미아 쌤이 무대를 뛰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이렇게 쌤하고 공부를 하면서 쌤을 채워드릴 거니까 열심히 예, 화이팅 하시자고요. 채울 때까지 무대 안 나갈까요? 예, 그럼요.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금 채워서 나중에는 구독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해주시자.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7가지 스텝 하셨어요? 예. 손동작, 음악, 한 번 더 열심히 상기를 하셔서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보다 더 좋은 걸로 또 열심히 또 수업을 하시자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많이들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요즘은 조금 댓글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보는데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것이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모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가 또 이렇게 달아드리지는 못해도 참고를 많이 해서 가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